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은 금을 또 이슈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요 금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사실 올해도 투자법이나 굉장히 좀 유명한 투자법들이 많은데 네. 그 안에서 이제 채권과 금 같은 경우는 꼭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주식 투자에만 너무 이렇게 몰중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우리가 소비를 안 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약간의 자각, 그리고 생각보다 금이라는 이런 매개체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거 사실 경제판 돋보기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따가 마지막에는 제가 뭐 ETF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소개를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현물금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오늘 금을 들고 왔고요. 일단 아시겠지만 심심치 않게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다. 조용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아마 이제 좀 어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7년 전, 그리고 뭐 한 10년 전, 15년 전 금 한돈 가격이 아마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돈에 40만 원이 돌파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네요. 거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금 한돈 정도는 많이 사보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돌잔치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골프에서 홀인원 나오면 거기서 또 공 하나 선물해주고 이제 그런 네.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돈 정도는 좀 많이 사시게 되는데 지금 금 가격을 들어서 와,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금 가격이 일단 많이 올라오고 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과 좀 다양하게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고, 맞아요, 네. 일단 금리, 시중금리와 금 가격은 좀 반대의 관계가 있습니다. 반비례 관계인데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금이라는 것은 이자가 없죠. 채권은 이자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떨어져야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다시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금리가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원래대로 된다면 지금 금 가격이 엄청나게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예외 패턴으로 올라오게 된 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금 가격이 1온스당 지금 2,000달러를 넘었습니다. 2,030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사실 2,000달러가 굉장히 조금 이 통곡의 벽이거든요. 여기를 뚫어줘야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구간인데 드디어 그 가격을 뚫고 어쨌든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은행들에서 금을 지금 매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아마 우리나라의 금 보유량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중국이나 기타 일반 선진국 대비해서 한 30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에 대한 이런 보유량도 굉장히 적고 소비도 상당히 적은 부분들도 금 부분에서는 좀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세계금협회였나? 네. 이제 거기에서 리포트 내놓은 거 보니까는 내년에 무조건 금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리가 인하되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네. 올해에는 주요 이 국가들의 선거도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매크로적인 환경이 어쨌든 간에 뭐 금리가 인하가 나오든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뭐 더뎌지든 전반적으로 뭐 연착륙에 대한 현재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것 네.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금 가격을 올릴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금에 대한 이제 수요를 좀 끌어당기게 되는 그쵸, 거고 네. 이게 원래는 이제 개인의 소비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말씀 주신 그런 이제 영향들이 생기게 되면 각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을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금을 사실 살 만한 이유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그렇죠. 됐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뭘 봤나요?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융 자산으로만 갖고 있으면 이게 각국에서 제재를 해버리니 이게 의미가 없구나. 근데 만약에 이걸 금덩이로 준다라고 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안전자산에서의 금은 굉장히 좀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금에 대한 거래량이 늘어난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지난달에 금 거래량이 이제 1224.9kg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기준인데 이게 1kg당 1억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규모가
작지 않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네. 네.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크고 이제 지난 4월 이후로 최고치를 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금 가격이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나올까요?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금을 오래 전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또 최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좀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약간 유혹에 좀 휩싸여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중매거래선 그래서 사실 좀 물량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이제 현물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요가 공급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중요한 그런 거래소도 있죠. 한국 금거래소라든지 한국 조폐공사라든지 그렇죠. 좀 이 브랜드력이 상당히 있고 이제 이 신뢰도가 높은 기관에서 만드는 금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앱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네. 거기서도 약간 주식 거래처럼 호가 단위로 매수 매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현물금을 그쪽에서 보관을 해주고 개인들 간에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호가 단위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밑에서 살려는 사람과 위에서 팔려는 가격 괴리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가 아래에서 거래가 되지 않아요. 위에 이제 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급등주도 이제 밑에다 걸어놓긴 하지만 체결 안 되고 계속 올라가는 그렇죠.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한 세 달 전만 하더라도 한 1g당 한 8만 3천 원대에서 유지가 됐었던 호가가 지금 1g당 9만 2천 원, 천 원 여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사이에 금 가격이 십몇 프로가 올랐다라고 네. 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급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거래소에서 지금 금은 어느 정도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8만 원대 중반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기준 가격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신에 이제 현물금 같은 경우는 그거랑 좀 다르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조금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금융자산 이게 우리가 이제 선물이라든지 ETF로 보유를 하실 건다면은 말씀 주신 이제 금거래소에 대해서 매일 발표가 되는 그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물론 중매 가격도 그거와 연관이 돼서 가격이 설정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이제 수요가 좀 과하면 가격 자체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오히려 선물 가격이 빠질 때 현물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좀 비이상적인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을 투자를 하실 때는 어쨌든 간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과거에는 아마 다들 이제 선물이나 이제 ETF로만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네. 지금은 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현물금을 왜 싫어하냐면은 부가세랑 거래세가 붙어서 한 15% 정도가 일단 손실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진입이 되는데 최근에 앱을 사용해서 구매를 하시더라도 조금 더 이제 중매 거래로 사는 거기 때문에 호가 단위가 좀 싸게 접근이 되고 있고 또 파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중개 거래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세 대비 한 2%에서 3% 정도만 조금의 이런 차익을 주면 15%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빠르게 차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접근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금을 한번 해볼까라는 심리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금의 가격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윤이 붙는 상품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상황이 돼야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강해지는 상황이 생기거나 이제 글로벌 국가들끼리 이런 패권 전쟁이 심화가 되면은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금본위제도 금환제도 넘어가면서 이제 기축통화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국가들에서 다시 금환 금본이나 금환제도로 가자라고 말을 못하는 게 지금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면서도 금보유량이 제일 많아요. 다른 기타 나라들보다도 한 2.5배에서 3배가 많거든요. 좀 많다라고 하는 나라들보다. 그러니까 금본위제도로 가도
어쨌든 미국이 제일 많은 화폐를 가질 수밖에 없기 그죠. 때문에 이게 이제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매력도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금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불안감들이 어쨌든 높아진다는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물금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정한 기준을 잡아주는 이런 그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과하게 높아지게 되면 금에 대한 가치도 똑같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에 대한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화폐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금융자산이 좋아지고 이제 실물자산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화폐 가치는 좀 다운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묵직하게 기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금에 대한 메리트는 앞으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뭐 지난해 11월에 경신을 했던가요? 2,100달러를 넘어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는 좀 약간 불안한 부분이 뭐냐면은 네. 금의 수요 80%가 중국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이제 중국에서 결국엔 금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위안화가 지금 굉장히 약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미국에 대한 채권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 가치가 달러에 따라서 굉장히 좀 큰 영향을 계속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을 많이 도입을 하고 이제 기축통화국에 대한 이런 지위를 본인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미국을 좀 배제하고 다른 나라들끼리 합쳐서 이제 뭔가 좀 해보자. 라는 이런 심리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물가적으로 좀 변화가 많았던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튀르키예, 그다음 뭐 중국 이런 신흥국 쪽에서 상당히 많은 금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요. 뭐 러시아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융 제재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도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화폐에 대한 기능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화폐는 어쨌든 교환과 측정과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점이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폐의 조건은 이제 내구성, 운반성, 분할성, 대체성, 희소성인데, 금은 사실 이 운반성을 제외하고서는 좋아요. 이게 생각보다 금이 굉장히 묵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0kg 들면 못 들고 다니면 너무 무거워서, 물론 10kg 뭐 은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과거에 정말 고대 시대부터 금을 바탕으로 이런 교환을 할 수 있는 이런 화폐 조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금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결국엔 국가의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생산이 계속적으로 되고는 있지만 전체 생산량은 사실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 물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반대라고 했을 때 뭐 금에 대한 중국이 무조건 산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을 10kg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 뭐 체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금은 여러모로 참 안전한 자산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포트폴리오에서 구성 비율을 조금 선택을 해보고 가야 될 게 사실 많은 분들 의문일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고 반도체도 잘 가는데 갑자기 왜 금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좀 비중을 가지고 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고 가시죠. 일단은 전체 자산의 최소 10%는 좀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오래도나 이런 것들 많이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일단 채권과 금을 바탕으로 금과 현물을 바탕으로 한 자산의 50%를 채워 놓으시면 만약에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좋지만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 연초만 하더라도 막 2,600에서 우리 막 2,800 간다, 3,000 간다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럴 때 전부 다 주식의 포트가 주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을 듣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50%의 자산이 이렇게 안전 자산으로 되어 있으면 만약에 이제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이쪽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처분을 하고 주식 쪽으로 넘어가서 이거를 활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리밸런싱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아시잖아요. 현금을 자산으로 생각을 안 하십니다. 다 써요. 좀 떨어졌다 싶으면 사고 떨어졌다 싶으면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포트의 안정성이 상당히 좀 붕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절반 이상의 자산을 좀 필요하고 왜 10%에서 10% 정도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채권처럼 30% 40%를 채울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을 때는 이제 따로 부가가치가 형성이 되지 않고 금액 가격이 높아지는 거에서의 시세 차익만 노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좀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 10% 정도는 반드시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10% 안에서도 선물과 이제 ETF 이쪽으로 한 5% 하시고 현물을 5% 이상 꼭 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물을 갖고 있어야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부자들이 다 금괴를 이런 이제 금고 같은 데 숨겨놓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보면 또 기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물을 반드시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의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10%를 가지고 간다고 감안을 하고 네. 5% 5% 나누일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사실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 웬만하면은 미국장에 있는 금 관련된 종목을 사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지만 또 해외를 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덱스 골드 선물 H가 붙은 거 꼭 사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 하시고 이제 타이거 골드 선물 H 붙어 있는 것도 해주시고 뭐 GLD나 IAU, 뭐 GDX 이런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물을 좀 제가 들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게 한 돈짜리라 굉장히 작은데 어쨌든 이렇게 있어서 금을 좀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얼마인가요? 이게 이제 금은방 가서 사시면 아마 40만 원을 넘게 주셔야 네. 구매가 가능할 거고 앱 같은 데에서 사시면은 한 36만 원, 뭐 현물 인출까지만 한 37만 원 정도는 적어도 드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앱이 어떤 앱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한국 금거래소의 에서 운영을 하는 앱은 이제 금방금방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제 어플이 있는 상황이고 금거래소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상한 업체 아니고요. 그다음에 네. 뭐 조폐공사나 각 좀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 금거래소에서 이제 각각의 앱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지점들도 있고 사실 금거래소 통해서 사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좀 금방금방 앱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시세 자체는 각각의 사이트에 있어 한국 조폐공사를 가서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그 시세가 다시 업데이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시되 좀 웬만하면 앱을 사시거나 조금 유명한 좀 중매 거래소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매수하실 때는 훨씬 더 싸게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시장이 잘 갈 때 이러한 부분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가 사야 되는 시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맞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잘 가고 있습니다만 언제나 우리는 리스크에 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 부분을 잘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은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